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저희 이웃농부의 고추의 달인, 이웃 아버님을 찾아뵈러 나왔습니다. 오늘 들깨 아줌마와 함께요, 고추에 관해서 또 낱낱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출발! 아, 고수님은 왜 아무거나 따셔? 보고 제대로 따시는 거 맞아요? 어? 아니, 저는 딸 때 고추를 이렇게 있으면 요리봤다, 조리봤다, 봐봐. 이쪽은 이렇게 안 익었잖아요?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돌려보지도 않고 고수님은 그냥 따. 아니, 뭘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색상은 보면 되지. 색상. 아니, 근데 다 빨간데. 나는 이 색상이 변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지만, 서른 사람은 색상 구분이 좀 힘들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뒤로까지 그렇지. 돌려서 이렇게 봐서 짜야 그렇지. 되는 거예요? 근데 야, 역시 고수는 고수입니다. 안 돌려보고요. 그냥 바로 색상만 봐도 안 돼요. 어, 예쁘다. 아우, 그 꽃이 예쁘다. 어, 색깔이 화면으로 지금 봤을 땐 진짜 그냥 똑같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보면 진빨강이라고 해야 되나? 색깔이 이게 더 진해요. 와, 야, 요놈 잘 빠졌네. 어? 자, 아주 몸매가 쭉쭉쭉 잘 빠졌습니다. 어? 주인 닮아서 우리 어, 아버님도 몸매가 잘 빠졌잖아. 날씬하니. 어? 배도 안 나오시고. 어? 어, 왜 장갑도 안 끼고 하셔요? 손 몇 개. 야, 진짜 예쁘다. 고추. 이게 고추가요, 정말 따는 것도 어려워. 그리고 따는 결대로 또 끊어줘야 또 이게 또 고추가 따지더라고. 자, 그래도 열심히 한번 따보겠습니다. 예. 네, 따고. 어메. 어메. 이건 어떻게 떨어뜨렸어. 이건 배상이야, 배상. 배상이야, 이거? 배상. 이렇게요, 초보, 고추 따는 초보가 오면요, 이렇게 일을 망칩니다. 조심히 따셔야 돼요. 힘들어도 이렇게 따는 맛에 매년 또 힘든데 농사 지으시는 거죠? 아, 줄이셔야 돼. 너무 힘들어. 진짜 우리가 제가 농업인이 되고 나서 이 농사의 농산물이 정말 이렇게 귀한 거를 알게 됐거든요. 정말 이 고추 하나예요. 피와 땀 또 뭐 들어있어요? 에? 진짜 피와 땀이 들어있다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정말 이거 고추가 이렇게 탄생하기까지 밭에요. 퇴비 넣어야죠. 로타리 쳐야죠. 비닐 쳐야죠. 수시로 병이 왔나 돌봐줘야 되죠. 또 뭐 해야 돼요? 줄 쳐줘야지, 안 쳐지지. 아, 맞다, 줄 쳐줘야지. 그리고 또 그런 말 있잖아.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안 들으면 농작물이 안 큰다며. 노래 불러주면 잘 큰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맨날 들깨밭에서 춤춰주잖아요? 어? 우리 또 춤 한번 추시고 또 하시게요. 힘나시라고. 자, 고추 댄스 들어갑니다. 하띠, 하띠고, 하띠, 하띠고. 고추 때문에 비비 불란다, 불라. 하트 하트고 하트 하트고 고추 때문에 음식이 맛있어진다. 아싸! 음식 고추 햇만 짜지 맛보면 쓰러져.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맛은 고추 너란다. 고추가 풍년일세. 고추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 요거, 아이고, 고수도 하나 못 딴 게 있네. 고수님, 요거 잘못 땄어요. 반품, 이거 어쩔 거야. 어? 자, 고추 넣는 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기가 엄청 매워서 꼭 마스크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다가 좀 숙성이 들린 놈도 이런 것들 선별하시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맞죠? 이렇게 하는 거. 네. 아, 아버님, 올해도 또 고추가 대박이요. 진짜. 아니, 매번 볼 때마다 아주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생성하는 방법도 노하우가 있나요? 세척하는 거니까 세척 넣어놓고. 세척하는 방법은요, 비법이 없대요. 그냥 세척기가 잘 세척해 주신대요. 건조기 한번 또 제가 보여드릴게요. 천하장세셔. 이거 제법 무겁거든요. 이 물꼬치를 들고
이렇게 옮기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고추가요 들어가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도 이 나중에 이렇게 위아래 막 바꿔주고 그래요? 말릴 때? 아, 위아래 교체해주면서 이제 바꿔주기도 한대요. 아니 근데 왜 이 고추는 이제 왜 세척을 안 하세요? 고추를 딸 때 이렇게 부숙된 고추가 있어 이렇게 덜 부은 것이 따져. 아, 색깔이 좀 맞아 따다 보면 꼭 이런 게 빠진다고. 네. 그러니까 이것을 한 이틀 정도 재우면 이것이 숙성이 돼야. 주의해야 할 건 비 온 날 딴 놈은 안 된다는 거. 날 좋을 때 딴 놈 화내서. 그러면 비 올 때 만약에 따면 비 올 때 물 있는 놈을 담아서 갖다 두면 네. 하루 종일만 재워도 꼭지가 다 빠져버려. 아, 상아버리는구나 꼭지가. 이게 비를 맞으면 좌우지가 안 돼. 비 안 맞은 놈은 그래도 2-3일째 이렇게 숙성시켜서 고추 별 봐서 숙성시켜서 흰알이가 안 나와. 흰알이. 그러니까 이것도 때깔 좋은 고추를 만들기 위한 비법 중에 하나인 거네요. 그렇지. 이것이 이제 숙성되기 위해서 이거 이런 거 잘 색상 잘 나오게 붓게 하기 위해서. 좋은 쪽에는 그냥 70% 정도 말리면 되고 건 쪽에서 알이 불에 쌓고 그러면 80% 말려야 되는데 이것이 80% 말리면 덜 말린 것이 많이 나와. 그때 저 부직포를 덮어주면 되거든. 그 하얀 부직포예요. 이걸 덮어주면 끝이 그 주황빛 나는 흰알이라는 게 안 생기거든요. 이거를 쫙 덮어줘가지고 직접적인 햇빛을 닿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래요. 그래야 고추가 때깔이 좋은 고추를 만들 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고요. 지금 고추가 이래요. 지금 날씨가 지금 해가 졌거든요. 원래 해가 떠 있을 상태에서는 이 고추 빛깔이 그렇게 예쁜데 지금 해가 떨어졌는데도 빛깔이 이 정도니 정말 잘 키우시죠? 제가 항상 고수님이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배워도요 이 고추 농사 비법은 못 배울 것 같아요. 어떻게 전수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고추 좀 전수 좀 해주셔. 이거는 10년을 배워도 못 배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 아, 지금 희나리를 이제 골라내는 것도 있고 상품성은 떨어진 것도 이렇게 골라내면서요. 막 일부러 이렇게 뒤적뒤적 하셔. 왜 그러나 했더니 이제 태양을 골고루 받기 위해서는 이쪽 면만 받게 되면 아무래도 맛이 덜 하잖아요. 양쪽에 골고루 먹기 때문에 태양을 잘 받으라고 얘를 오히려 뒤적뒤적 해주신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 손길이 진짜 많이 가네요. 자, 이렇게 빛깔 좋은 고춧가루가 이게 만드는 과정이요. 이렇게 농장주의 손길이요. 한두 번 가는 게 아닙니다. 자, 대개가중 여러분 집에서 드시는 고춧가루 귀한 거니까요. 알아주시면서 맛나게 드셔주세요.